노래거든요. 혹시 승준, 동준 씨는 이 노래 아세요? 마지막 승부죠. 오, 네. 가슴뛰게 하는 노래예요.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너만 달린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아, 가브리엘이다. 감독님, 누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어, 아이들. 네, 이 친구들 왔네요. 어,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됐어, 좀 쓰러지지. 빨리 와. 우리 주인공이 주장이야. 네, 여기. 어, 저 신발 갈아신고. 주장의 인솔아에 선생님이 이걸 시계체 줄 테니까 8분 동안. 8분 동안 뛰는 거야. 네? 어? 네. 알았지? 아, 까불 경기 뛰고 와가지고 체력 훈련해. 아, 왜 흘리는 거? 아, 뜨겁나? 다들 형제 같지 않아요?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 어, 가족 같아요. 저기 글로벌 프렌즈에 언제 들어왔어요, 다들? 저는 한국 오자마자 초등학생 3학년부터. 3학년 때? 저는 한 4학년 때 들어온 것 같아요. 4학년? 네. 후배네. 그래서 그렇게 끈끈하구나. 다 똑같이 생각해요. 저는 이 친구들도 한국 친구들과 같이 생활도 하고. 와. 아예 붙잡 좀 붙잡 좀 빼라 빼라 빼라. 저 한 중학생 되면 저렇게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이런 게 일인가 봐요. 하비 내 하비 질러 질러봐 질러봐. 아 하비 해라 말라. 아 우빈이랑 우빈이. 알았어 알았어. 빨리 뛰지 마. 아 가비랑 우빈이 죽었잖아. 정신 승리야. 아 나 배고파. 분식집 가자. 분식집 갑자기 가자. 떡볶이 왔습니다. 아, 정말 학교 앞에 우리 학생들 항상 들르는 거. 저런 문화는 모르죠, 우리 동준, 승준 씨는. 네, 분식? 분식. 아, 분식이 없죠. 분식이 없죠. 김하고 어떻게 됐나? 꺼내지 마. 성적표? 아니, 보여주면 나 죽여. 근데 이래 보니까 우빈이 그냥 평범한 한국 학생 같아요. 그치, 완전히. 어, 다른 게 없어요. 가비야, 너. 우빈이라고, 제발, 우빈이야. 왜 우빈. 가비가 가비잖아요. 가브리엘을 줄여서 가비. 애들이 계속 가브리엘이라 부르길래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 혼자서 막 외국인 혼자서 막 외국인이니까 그게 더 싫고 그냥 한국 이름으로 불러달라 했어요. 저희가 일반 친구랑 비슷해. 똑같이 한국 친구고요. 네. 왕따? 왕따다 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 말이 안 통해서? 그쵸. 네. 밥을 지금 활발한데 막 활짝 웃는데 예전에 왕따다 했다니까 진짜 많이 안 즐거웠어요. 동생 몇 명이에요? 두 명. 아, 두 명이나? 아, 다 이쁘다. 네. 아이고. 아이고, 왜. 오빠가 동생 보니까 아이고, 한숨부터 나오네. 아, 왜 한숨을 쉬는지 알겠네요. 네. 동생들 가방 지금 다. 아. 아빠 해준 거 있다. 밥도 챙겨, 오빠가. 아이고. 고생 많아요.
아니 지금 가시도 본인도 이 가시 발려 먹기 쉽지 않은데 저걸라도 와. 어, 뭐 또 집안일. 아, 끝이 없네요. 들어가세요. 와. 이제 중학교 들어가잖아. 응. 어떻게 하게? 어떻게 하게? 아, 난 가브리엘이 더 걱정인데 동생 걱정해주는 게 너무 웃긴다. 궁금한 거 없어? 있지. 친구들. 친구들? 응. 중학교 들어가면 막 다른 초등학교들도 온단 말이야. 응. 근데 어색할 거 아니야. 뭐 새로운 걸 풀어야지. 그걸 어떻게 풉니까? 활발하게 다니라고. 어떻게? 외국인이잖아 내가. 애들이 날 신기하게 봤단 말이야. 애들이 봤어 내가. 아, 오빠의 경험담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빠만 해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학교 생활. 친해지고. 불편한 건 없어? 막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안 친할 땐 욕하지 마. 욕하지 말고. 친해도 욕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아니지. 친구들끼리 욕할 수 있지. 야. 별로 안 친하고 처음 만났는데 욕하면 안 되잖아. 그치? 하이. 하이. 어, 엄마? Yes, I give them. 아, 엄마 짐도 먼저 받아주고. 아,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커야 되는데. Did you take care of your sisters? After basketball at my school, and I watched Catalina. I told them that nobody will take care of you, only us. Because people are all busy. He is the firstborn, then he needs to take care of the siblings. 아, 이제 좀 쉬나요? 고생 많았다. 네? 농구공 끼얹고 자, 휴대폰 보는 거 봐. 다 챙기고 설거지하고. And one. 어릴 때 다 그랬어요. 아, 농구공 항상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학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항상 공 튕고. 학교 갈 때, 왔다 갔다 할 때. 어. 외국인의 외모를 갖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어려움이 지금 보니까 가브리엘은 많이 있네요. 아,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학교도 초등학교도 좀 힘들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라는 단어도 이제 곧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아직 우리 딸들 볼 때도 아직 이 어쩔 수 없이 외모가 같으니까 네. 너 다문화라서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특별한 거다. 특별한 거다. 특별한 거다.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거다. 문화 두 개, 언어 두 개. 저는 분명히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앞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네. 또 사회를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거든요. 네. 앞으로도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남아있지 않은데 키들도 좀 더 큰 것 같고 지금 잘한다 뺏겼어 아이 뺏겼다 설주야 실수 잘한다 실수 또 실점이야. 아, 저기 찬나. 어머. 조조야, 수비 좀 해라. 자, 한 골 좀 넣어야죠. 뭐가 준비하실 거? 야!
처음에 들어갔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되는 걸 신경 쓰지 말라고. 안 돼.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더 잘하려고 하지 마. 작전 타임은 거의 국가대항전 보는 그 느낌이에요. 다른 건 주문. 들어갔는데. 저 지금 상대 팀이 너무 잘하는 거죠? 잘하나 봐요. 너무 잘하고 아, 다 막히네. 아 지금 다시 보니까 어때요? 좀 답답해요? 네, 답답해요. 최전 지금 막 자기 머리 치고 있어.